네, 블랙이고요. 이제 블랙이 워낙 항상 인기가 많았고, 그 다음에 그레이 컬러. 그레이가 잘 보이니까. 네. 그레이를 보시면, 이 격자무늬라고 해서 약간 스퀘어 패턴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요. 너무 예쁘죠. 보이시죠? 네.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, 그러니까. 렉스를 그냥 솔리드한 거 입잖아요. 실증나. 그러니까, 실증나죠. 플랫한 디자인이 아니고요. 진짜 그 격자 안쪽에 그 천연의 렉스가, 이거 보세요. 지금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. 마치 풀스킨처럼. 이렇게 손으로 쓸었을 때 아예 밑바닥이 안 보이잖아요. 이 정도로 모질이 건강하고 좋은 펄을 셀렉을 했다는 거.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진짜 스퀘어들이 조각조각조각 나 있는 것처럼 뒤집어서도 보여드리지만 전부 다 이 공정이 들어가고요. 네. 얘는 이제 디자인이 반우드 타입이라고 해서 이 반우드는 모자처럼 쓰는 건 아니에요. 지난 시간에 문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 얘는 머리에 쓰는 후드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가 왜 모피를 잘못 입으면 어깨가 좀 넓어 보일 때가 있어요. 아무래도 퍼니까 퍼라는 거는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좀 상체가 있으시고 어깨가 있으신 분들이 어깨가 훨씬 더 넓어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이런 반우드 타입이에요. 그렇죠. 반우드가 되면 일단 어깨에 선을 한 번 더 이렇게 다운을 시켜주면서 훨씬 더 말라 보이고 그 다음에 목선은 지금 약간 이렇게 반 하이넥 스타일이라고 해서 쭉 올라옵니다. 네. 그래서 얘는 뭐 오픈해서 입으셔도 좋지만 안쪽에 또 이렇게 캐스커가 있거든요. 맞아요. 모피에서는 이 캐스커가 있고 없고가 또 돈의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전부 다 캐스커가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캐스커를 다 이렇게 풀으면 이렇게 와이드하게 여기 예쁘다. 또 와이어가 있어요. 이 안쪽에까지 다 안쪽에. 렉스. 이게 지금 다 렉스예요. 네. 샤라비아 로고 보시고요. 자, 프랑스 브랜드 샤라비아와 대동모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이제는 적은 물량만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아예 다 캐스커를 쫙 여며가지고 이 느낌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오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도 조금 이렇게 따뜻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뒷목이 또 따뜻해야 우리가 체온 유지가 잘 돼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반우드 타입이 굉장히 편합니다. 아예 진짜 이 모피의 쇼를 두른 것처럼 쫙 이렇게 감싸주거든요. 이 자체에다가 코트라든지 뭐 패딩이라든지 아우터를 입으셔도 좋고요. 실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캐스커 사실 이렇게 막 똑딱이나 단추 같은 맞아요. 거면 조금 자꾸 저렴해 보일 수 있잖아요. 친구분들 만나시는데 나는 진짜 이런 렉스 하나를 입더라도 대동모피에 이런 비싼 거 입은 여자야 하면서 캐스커를 딱 여는 거죠. 이런 식으로.